당근마켓에서 굉장히 그런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제가 아시는 분들도 뭐 냉장고며 뭐 쇼파며 오만대만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을 보고 사실 속으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대표적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요즘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대부분 거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길에서 주면 안 되는 물건이라든지, 네. 좀 집에 드리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는지. 당근마켓에서 굉장히 그런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제가 아시는 분들도 뭐 냉장고며 뭐 쇼파며 오만대만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을 보고 사실 속으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은 물건에는 이제 기운이 들기 마련이거든요. 좀 집안에 안 좋은 물건을 드렸을 때 이제 집안 사람들이 좀안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대표적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. 가장 큰 거는 다들 알다시피 그 가구 같은 건데 가구더라도 이제 목재로 된거 있죠 이런 거. 흔히들 이제 이 나무에는 그 기운이 많이 깃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시잖아요. 나무 자체를 이렇게 선앙당이라고 해서 모시기도 하고. 그래서 이 나무는 기운을 딱 빨아서 흡수하는 그런 기운이 많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떠한 가구가 안 좋은 터에 있었더라면은 그 터의 기운을 머금은 상태에서 내 집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가구를 들이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좀 이제 나름대로의 비방법이 있는데 가구를 들이시더라도 받자마자 이제 바로 들이시지 마시고 창고 같은 데서 최소한 3일 정도는 놔두시는 게 좋아요. 만약 좀 걱정이 되시면. 아니면 베란다나. 그렇게 하면 좀이 액이 조금 바깥에 기운에 있어서 쓸려가서 좀 괜찮아지거든요. 근데 대부분 만약에 좀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이런 물건을 드리고 좀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. 가장 첫 번째 요건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. 두 번째로는 사람의 좀 손길이나 입길이나 이런 게 많이 닿는 거 있죠.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악기 중에서 악기 같은 것도 중고거래 많이 나오죠. 뭐 피아노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부는 거라던가 손때와 입때가 부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거는 사람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? 아까 나무는 그 터의 기운을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.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기운을 많이 머금어요. 그러니까 애장품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은 드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싸다고 다 그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안 좋은 거는 그 의류, 신발. 제일 조심해야 돼요. 제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그런 케이스의 가장 끝판왕입니다. 요즘 의류 같은 것도 많이 중고 거래를 많이 하죠. 신발 같은 것도 왜냐면 고가의 뭐 컬렉션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싸게 하려고 이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좀 여담으로 드릴 거는 그좀 요즘에 중고나라 그 사이트에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거의 중국 어떤 이제 중국에서 그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수십억 대의 피해를 냈다 뭐 그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중국 거래 하실 때는 다들 유념하셔가지고 잘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아시겠죠? 신년에 뭐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드릴 물건을 좀 조심해서 또한 해에 좋은 깨끗한 기운을 시작해야 될 때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을 찍어보았습니다.